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친구들과 만났다는 느낌에 기분이 되게 좋았고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이들의 연기를 보고 싶다. 침착성 그리고 매사에 진중함, 어린 나이와는 다르게 냉철한 판단력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박지훈 배우는 캐릭터와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은 것도 있지만 보는 사람을 굉장히 설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불의를 보면 싸우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지키는 과정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싱그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내뿜는다 하는데 그게 캐릭터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는 고등학생이 아닐까.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감정의 변화도 크고 굉장히 입체적인 면 많은 캐릭터여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굉장히 강한 남성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에 신승호 배우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랄하고 강단있는 캐릭터를 소화할 배우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이연 배우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예전에 뭐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배우이고요. 파도 같았어요. 너무 잘 흡수하고 또 뱉어내고 호흡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를 처음 하다 보니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쳐야 할 것도 많고 그런 지점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좀 흥미롭고 재밌었던 건 영화랑 달리 되게 여러 인물을 좀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항상 먼저 여쭤봐 주시고 막 이끌어 주시고 계속 뛰어다니시면서까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라는 작품에서 젊은 에너지가 있는 배우와 감독님과 스태프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함영행 누설 감독님은 제 모든 연출작에서부터 함께해 주셨던 한국에서 가장 액션 디자인에 뛰어난 누설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신경도 뛰어났고 훈련할 때도 성실히 임해서 쉽지 않은 합들도 잘 소화한 것 같고요. 젊은 에너지도 프레임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박민선 편집 감독님은 누구보다 이 작품에 큰 애정을 가지고서 모든 캐릭터들의 면면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드 음악 감독님은 저는 이 작품이 공개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악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끝까지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정글 같은 학교 안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로 살아남으며 캐릭터들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보고자 했던 얘기가 있다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기쁘고 뭐 환희에 찬 성장 담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연시은이나 뭐 수호, 범석 이 친구들은 더 실패나 아픔들을 겪게 되지만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닐까.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현실 속에서의 학창시절 감정들을 중 인물들이 서로를 통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변화하는 과정들이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캐릭터들의 감정들을 따라가시면서 장면을 보시면 흥미롭고 재밌게 관람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잘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회 나오는 것들을 재밌게 즐겨주시는 게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강해집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약하지 않다라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고 즐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